안녕하세요, 연이버스입니다. 오늘은 더 현대서울에서 제가 만족했던 맛집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더 현대서울과의 시너지가 좋은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을 리뷰해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현대서울 맛집 추천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합시다. 아니 솔직히 뭐 제가 추천해서 별로였던 적 있었습니까? 왜 당당하십니까?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호우섬입니다. 호우섬은 홍콩의 대표 음식들을 로컬 느낌 물씬 나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매장 분위기나 음식 등에서 홍콩의 향수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호우섬은 웨이팅이 진짜 긴 편이라 특히 주말에 대책 없이 방문했다가는 피볼 수 있으니 현대식품관 앱을 통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딤섬류 중에서는 쇼마이와 블랙 카가오가 인기 메뉴인데 둘 다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블랙 카가오가 좀 더 괜찮지 않았나. 다만 7-8천원대 가격에 달랑 3피스 나오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둘이 와서 의상하지 않게 짝수로라도 좀 맞춰주면 좋으련만. 마늘칩 꿔바육은 뭐 실패할 수 없는 맛입니다.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이거 강추할게요. 누들류 중에서는 맑은 우육탕면과 라구 짜장 도상면을 먹어봤는데 둘 다 괜찮았지만 하나만 추천하라면 저는 맑은 우육탕면.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홍콩식 솥밥인 뽀짜이판도 인기인데요. 바닥에 깔린 누룽지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 밀크티도 한번 시켜봤는데 이것도 추천입니다. 맛있어요. 호우섬의 메뉴들은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베스트 조합은 맑은 우육탕면과 마늘칩 꿔바육, 거기에 블랙 카가오, 요렇게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취향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카멜커피입니다. 이름처럼 매장하니 카멜카멜하죠? 여기도 한 웨이팅 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소개 문구가 이럴 정도면 말 다 했죠. 매장이 넓지 않고 좌석도 별로 없어서 앉아서 먹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커피 맛으로 다 용서가 됩니다. 저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카멜커피와 맛이 궁금했던 바닐라커피, 그리고 유일한 브레드 메뉴인 앙버터까지 주문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 MSGR은 미숫가루라고 하네요. 우선 카멜커피는 부드러운 크림이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젓지 말고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부드러우면서 달달하고 고소하면서 씁쓸함이 함께 느껴지는데 맛있습니다. 다만 가격 대비 양이 적은 게 아쉽네요. 바닐라 커피는 이름만 들었을 땐 너무 달면 어떡하나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적당한 단맛이라 좋았습니다. 양은 카멜 커피보다 좀 더 많아요. 대신 6,500원. 마지막으로 앙버터는 바게트와 팥, 버터의 어우러짐이 인상적이었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히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어요. 이것 역시 인기가 상당한 메뉴라 늦게 가시면 솔드아웃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긴자바이린입니다. 퀄리티 좋은 돈가스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시나 가격은 사악하지만 한 입 딱 깨무는 순간 가격은 잊혀지고 감동만 남게 됩니다. 저는 특 로스가츠 정식과 히레가츠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특 로스가츠 정식이 일반 로스가츠 정식보다 6,000원이나 더 비싼데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 로스가츠 정식이 흑돼지 등심 부위를 사용해서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특징이라면 특 로스가츠 정식은 흑돼지 등상겹 부위를 사용해 육즙과 지방의 부드러운 조화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겉바속촉 느낌에 좀 더 풍미 가득한 맛을 원하신다면 특 로스가스 정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히레가스 정식의 경우 돼지고기 안심 부위를 사용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육즙도 제대로 살아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 긴자 바이린이 다른 곳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웨이팅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오히려 땡큐. 주저 말고 들어가세요. 확실한 만족감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블루보틀입니다. 여긴 뭐 워낙 유명한 곳이죠. 커피계의 애플이라 불릴 정도로 저 요망한 로고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상당합니다. 사실 뭐 백화점 내에 입점된 곳이기 때문에 단독 매장 같은 감성을 느끼긴 어렵고요. 중요한 건 마실 텐데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아이스 라떼 추천해드리고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놀라플로트도 맛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웨이팅이 빡센데 평일에 방문했음에도 자리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악한 가격. 커피 맛이야 비슷하겠지만 더 현대서울 매장의 특성상 블루보틀의 분위기나 감성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블루보틀 매장을 갔을 때보다 왠지 가격이 더 비싸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네요. 하지만 클래스는 어디 안 가는 만큼 추천해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번 패티번입니다. 이곳은 수제버거 맛집인데요. 버거의 핵심은 번과 패티라는 신념하에 저온숙성 100%의 프리미엄 비프 패티와 매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신선한 브리오슈 번으로 프리미엄 수제버거를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번 패티번 버거와 베이컨 치즈버거를 주문했는데 확실히 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불맛 가득한 패티도 훌륭했고 안에 들어간 재료들도 모두 신선해 보였습니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다른 메뉴들도 경험해보고 싶네요. 고퀄리티 수제버거를 찾고 계시다면 번 패티번 추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레이어드입니다. 이곳은 스콘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무엇보다 유럽풍으로 꾸며진 예쁜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찐 감성을 만끽하기 위해선 연남점이나 안국점으로 가시는 게 더 좋겠지만 더 현대서울에 방문하신 김에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은 북적이는데 자리는 얼마 없어서 먹기까지 조금 고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스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비주얼들도 화려해서 선택이 참 어려우실 거예요. 대부분 다 맛있다는 평들이 많으니 구경해보시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올댓커피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중에 오픈한 곳이라 아직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국제 커핑 대회 및 바리스타 챔피언십 등에서 심사를 맡으셨던 김성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이탈리아의 로마, 나폴리, 시칠리아 지역의 다양한 에스프레소 문화를 재해석한 에스프레소 바입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카멜 커피도 김성기 대표님의 제자분께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또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 출연한 배우 김선호님께 바리스타 교육까지 해주셨다고 하니 대표님의 명성과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갑니다. 올댓커피는 커피뿐만 아니라 가격 책정 방식도 이탈리아를 닮아 있는데요. 스탠딩바나 테이크아웃으로 주문 시 1,000원이 할인됩니다. 나름 합리적이죠? 저는 카페 제제와 카페 그라니타를 주문했는데 먼저 카페 제제는 에스프레소에 크림과 카카오가 가미되고 거기에 바게트가 함께 나오는 구성인데요. 달콤 쌉싸름한 게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느껴본 기분이었어요. 카페 그라니타는 에스프레소 슬러시에 크림을 얹은 형태인데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시원한 음료가 땡기시는 분들은 그라니타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잔도 너무 감성지고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올댓커피는 맛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분위기 등에서 저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한 곳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카페 중 제 마음속 원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탈리아의 진한 본토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올댓커피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더 현대 서울에서 제가 만족했던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현대 서울엔 맛집들이 워낙 즐비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는데요. 특히 주말에 방문하실 경우 어디를 가든 웨이팅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대식품관 앱을 통해 방문 전에 꼭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행 정보와 다양한 후기들은 체크인데이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